안내드립니다. 이 코너는 인간이라면 누구나 고민할 만한 성적 고민을 나누는 의학 상담 시간입니다. 전문의 패널들이 특정 신체 부위를 지칭하는 직접적인 용어를 사용하더라도 너무 놀라지 마시기 바랍니다. 숨겨 두기만 했던 섭씨팔천도의 뜨거운 성고민 단언컨대 어깨 타투 이 두 사람이 명쾌하게 풀어드립니다. 궁금하면 지금부터 달려들어 컴온. 과추계의 원탑 과추형 여기서는 왕자 부인과의 원탑 와이언니 여기서는 공주 과추왕자 와이공주 뜨거운 지상열 화요일 코너 시작했습니다. 오늘은요 스페셜 특별하게 우리 모두에게 친근한 곳이죠. 부엌에 있는 물건으로 비유를 해봅니다. 이분은 기름을 싹 흡수해주는 키친타월 남자들의 성고민 이분이 전부 흡수해 해결해줍니다. 닥터 조물주 비뇨의학과 의원 원장 일명 과주용 홍성우 원장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아, 저번 주에 우리 김장 또 김치 날이더만. 네 갓김치. 네 김치 국물 흘려졌나 보네 또 이분이 아, 대본을 적으시다가. 아하 야 그 생각이 나가지고. 어마어마한 이 항공모함 아. 같은 애드립이 나올 줄 몰랐습니다. 야 다음 주 또 기대되네. 무슨 또 이게 소개가 나올지. 이게 왜냐면 우리 저 과추형이 지난번에 네네. 너무 그 표현이 일상적이지 않느냐 네. 이래서 저 이제 민원이 들어와서 네네. 저희가 이제 메뉴판을 좀 바꿨거든요. 이것만 네. 신경 쓰시는 것 같아요. 이제 아, 좀 아, 미안해 약간. 왜냐면 딴 게 아니고 딴 거는 그냥 알아서 굴러가니까 네네. 하반신은요. 네네네. 네네. 아, 네. 자 국물이 있는 음식을 숟가락으로 퍼 담으려면 아 속이 이제 터지잖아요. 그때 필요한 건 국자. 이분은 성고민으로 답답한 마음을 국자처럼 툭 떠서 완치시켜줍니다. 와이킬 산부인과 원장 김지영 원장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국자 어때요? 사람 이름인 줄 알았어요. 아, 국주요. 네. 네. 네 엄청 커다란 국자예요. 뚝 뜨게. 네. 아니 그나저나 저 두 네. 분들은 뭐 요거 하면서 뭐 주위에서 네. 뭐 민원 안 들어옵니까? 이런 얘기 좀 해줘라 뭐 이런 것들. 아, 소개할 때. 예예. 예. 그 이야기. 아. 뭐 소개하는 거 말고 뭐 다른 것들도. 그런 얘기 없어요. 그냥 네. 그 재밌다. 그냥 방송 수위 괜찮냐. 네. 뭐 그런 정도 걱정하지. 네네네. 뭐 이런 얘기를 꼭 해라 말아라. 그런 얘기까지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요즘에는 뭐 우리 거 말고도 다른 데서도 예 좀 스트롱하게 좀 많이 하던데. 아니 요즘은 어, 차라리 여기가 제일 약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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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요. 거의 뭐 유치원생 들은 수준이에요. 우리가 이거. 최초인데. 그러니까. 뽀로로 아~ 방송입니까 이거? 이거 해야 돼 진짜 이거. 아니 우리가 네. 서클 원 할머니 아이고 이거 비슷한데 야 딴 네. 데가 이렇게 네. 와 치고 올라오네. 치고 올라왔어 지금. 군발하셔야 돼요 지금 이거. 질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 긴장 바짝 해야겠네. 네. 예. 자, 늘 말씀드리지만 이 코너 의학적인 코너입니다. 의사 선생님들이 성고민을 의학적으로 풀어주는 코너라는 거 꼭 기억해 주시고요. 두 선생님한테 문자 왔죠. 네, 이영훈님. 과추왕자도 아이들의 아빠라고 알고 있는데 요즘 너무 바빠서 못 놀아주실 것 같거든요. 저도 회사일이 바빠서 주말이나 겨우 애들 얼굴 보는데 아이들이 놀아달라고 보채지는 않나요? 아이들이랑 주로 어떤 놀이를 하세요라고 질문 보내오셨네요. 야 이거 궁금하다. 근데 저는 놀이할 나이는 아니고 초등학생이기 때문에 어허. 저는 솔직하게 되게 요하겠지만 저는 아직 애들이 침대가 없어요. 침대가 큰 방에 퀸사이즈 침대 두 개가 있거든요. 네네네. 붙여놨어요 이렇게. 어허. 같이. 같이 자요 그냥. 그래서 애들이 진짜로 힘들어 죽으려고 하죠 진짜로. 그래 제가 방에 침대를 넣어달려고 하면 방에 이제 쓸데없는 게 사주고 넣고 있어. 책장 넣고 뭐 넣고 해야지 침대들 할 공간 없애고 있거든요 제가. 이유가 언젠가는 아빠한테 떨어질 텐데 네네네. 잘 때 한 30분 1시간 동안 끌어안고 얘기도 하고 학교 얘기하고 뭐 등 긁어주고 이런 거 되게 많이 하거든요. 아 그래 예전에 등 긁어줬어. 예 스킨십. 맞아, 그러니까 맞아, 등 맞아. 긁어주면 딱 30초 잠들어요 둘 다. 그래하고 뭐 발도 주물어주고 이렇게 여러 가지 얘기하다가 친구들 고민 얘기하고 그래도 잠들고 그 맛에 하는데 언젠간 떠나갈 텐데 그때까지만 아빠랑 같이 자자 하고 지금 제가 이렇게 꼬시고 있는 중입니다. 야, 계속. 저희 때는 뭐 그런 그 경험치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예. 야, 엄마 등 좀 긁어봐라. 아빠 등 좀 긁어봐라. 제가 긁어주고 있습니다. 뭐 안 맞으면 해봐라. 네.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산 교육이죠. 맞아요. 네. 근데...
그러면 그 딴 게 아니고 우리 저 과추 황자는 그럼 사랑 그 숙제는 언제 합니까? 왜냐면 그 베이비들이 있는데. 아, 근데 없을 때도 있잖아요. 금방이 없을 때도 있고 하니까. 속전속결로. 아, 근데 이전에 방송한 잠깐만요. 속전속결 아니고. 아니. 사랑 숙제를 속전속결이라니요. 그러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면 속전속결로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아니, 제가 분명히 한 6, 7주 전에 말씀드렸는데 본인 위주 아닙니까? 아니요. 우리 와이프는 이미 잠들어 있다고 지금 너무 좋아가지고 아니 이전에 얘기했는데 잠에서 못 깨라고 있다고 지금 잠만 자는 거 아니 딴 게 뭐 그 딴 게 뭐 마취총이 나오나요? 제가 의사입니다. 안내드립니다. 이 코너는 인간이라면 누구나 밤에 잘 때는 그런 식으로 스킨십을 하는 거고 또 이게 틈날 때마다 또 다른 방법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근데 과주형 얘기가 맞는 게 예전에 그 뭐 시골이나 뭐 이런 데 가고 방한할 때 방한할 때도 야 너네는 손도 안 잡는데 어떻게 팔남매야. 그러니까요. 그 이야기가 맞네. 미스터리하네요. 아니 그럼 저 김지원 원장은 아이들이랑 이렇게 완전 저 분리돼서 자요? 아, 전 아이가 없어요. 아, 노베이비예요? 네. 그렇구나. 네. 어허, 남편은 있는 거죠? 아, 예, 남편은 있는데 네네네. 아이는 없습니다. 아, 그러면 사랑 숙제는 안 하십니까? 아, 아이가 없기 때문에? 아니, 전 산부인과 의사라서 네네. 굉장히 피임을 잘합니다. 아니, 숙제가 아니잖아요, 근데. 그건 뭐 두 분에서 숙제 느낌이 아니지 않나요, 그냥? 아니, 뭐 사랑 확인? 아니 그거는 네. 아니 둘밖에 없으면 되게 좋겠다 진짜. 숙제는 이제 확인하는 거니까. 그러면 어떻게 보면 이제 서로 이제 그 서류만 들춰보는 거네. 아 근데 자주 못 봐서요. 저희 가끔 연락합니다. 잘 지내는지. 아, 근데 그런 게 더 설레지 않나 그래도 집에. 그럴 수 있다. 자주 못 보는 게 더 좋죠. 낯선 남자 같고 약간의. 진짜로. 맞아요. 네. 오히려 저기 소포 같고. 예. 아 이런 거 괜찮네. 네. 편지 같고. 네. 깜짝 놀라고. 네. 자 김지원 원장이 문자 왔습니다. 0185님 제 직업은 선생님인데 전 다시 태어나면 선생님을 안 할 것 같거든요. 아이들이 예쁘지만 때로는 무섭기도 해서요. 생명을 다루는 의사쌤들도 보람되지만 무서울 때도 많을 것 같은데 우리 와이공주는 의사로서 두려움을 느낄 때가 언제인가요? 아, 근데 저는 항상 긴장을 하고요. 그렇죠. 좀 무서워요. 예, 그렇지, 항상 그렇지. 딱 환자분 수술하기 직전에 항상 무서워요. 아. 네, 늘 긴장을 합니다. 뭔가 진단을 할 때도 그렇고. 그러면 긴장을 했을 때 본인 네. 나름대로 그 어떻게 환기하는 방법들이 뭐가 있을까요? 그래도. 그냥 막상 수술을 시작을 하면 여기 네. 집중을 해서 그냥 금방 잊어버리게 되는데 그냥 수술은 되게 외로운 싸움 같거든요. 항상 그렇게 생각을 해요. 이 수술방에 예전에 병원 대학병원에 있을 때도 의사가 되게 많지만 이 수술은 나 혼자 하는 느낌? 어허. 내가 무슨 사고가 나거나 응급상황이 발생했을 때 날 도와줄 의사는 한 명도 없다. 되게 많아도. 본인이 해결해야 된다. 네. 내가 다 해결해야 되니까 그런 생각을 항상 많이 하고 수술하기 전에 이미지 트레이닝을 엄청 많이 해요. 한 사람 수술하기 전에 그 수술 전 사진을 계속 여러 번 보고 그 전날 계속 상상을 해요. 수술을 어떻게 할지. 어허. 어떻게 자르고 어떻게 디자인하고 어떻게 꿰맬지를 여러 번. 어허.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과추는 뭐 어때요? 왜냐면 수술 스타일도 뭐 다를 수가 있잖아요. 근데 그게 네. 과추 같은 경우는 되게 소중한 거잖아요 솔직하게. 네. 그래서 수술하다가 예기치 못하게 출혈이 날 때 피날 때 잠깐만요 미안한데 이쪽은 네. 안 소중하나요? 아니 소중한데 여자 과추도 소중하고 남자 과추도 소중하고 저는 요 두려움을 느낄 때 언제냐면 네. 그 예기치 않을 때 출혈이 딱 나올 때가 있거든요. 근데, 그러니까 그게 근데 그게 생각만큼 잘 안 잡힐 때 그럼 긴장이 된단 말이야. 야 그러니까 그쵸? 그러면 진짜로 별 생각 다 들어요. 갑자기 혈압 빡 오르죠. 아니 근데 저는 다리 힘 저는 다리 힘이 풀리면서 이제 머릿속이 하얘지는 거죠. 그러면 근데 그때는 약간 이게 당하는 모습 보이면 안 된단 말이에요. 완전 이머전시잖아요 지금. 근데 그래도 예. 태연하게 그래 뭐 조용히 하고 뭐 혈압 재고 뭐 수액 좀 틀고 이렇게 하면서 이게 막 해결하는데. 타이 그러니까 수처라고 뭐라는 게 꿰맨다고 해야 되나 그것도 있고 네네네. 우리 타이 묶는다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하면서 지혈을 시켜야 되는데 어쨌든 피가 예기치 않을 때 나오면 빨간 게 팍 나오면 네네. 막 긴장을 해요 이렇게 얼굴에 팍 틀 때도 있거든요. 그래요. 그쵸, 그때 상당히 두렵죠 솔직하게. 그러면 그 명의는 뭐 저는 네네. 잘 모르겠지만 네. 이제 그 출혈이 가장 적게 하고 수술을 하는 게 명의겠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수술도 잘했다고 하는 거는 피가 적게 나서 수술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피 막 내고 막 이렇게 수술하면 누구든지 할 수 있는 거예요. 아니 우리 영화 같은 데 보면은 네. 피가 워낙 많이 네. 묻어 있으니까. 원래 피가 나는 수술도 있는데 깔끔하게 뭐 우리 같은 경우는 만약에 콩팥을 하나 뗀다. 네. 그러니까 뭐 콩팥 신장 절제라는 수술은 피가 그렇게 많이 안 난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수술하는 과정에서 그러니까 혈관을 완전히 처치하지 못하고 혈관을 어설프게 처치하게 되면
출혈이 어마어마하게 날 수 있단 말이에요. 아, 근딘 거네. 잘못하면 돌아가실 수 있는 수준으로 될 수 있다고. 네, 예상치 못한 곳에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러면 진짜로 네. 어우 진짜 너무 겁나요 진짜. 진짜 힘든 일 하시는 거예요 네. 두 분 다. 그럼요. 항상 무서워요. 네. 그리고 두 분 다 정말 대단하신 게 어떤 분인지 모르겠지만 자존감을 올려주잖아요. 그렇죠. 네. 감사한 일이죠. 네. 어디서 움찔 안 하고. 자, 과주왕자 와이공주는요. 29금 뜨겁다 못해 될 것 같은 성 고민을 대놓고 토킹 어바웃 하는 시간 타임입니다. 특히 저 실시간 문자 질문들을 많이 해결해드리고 있거든요. 궁금한 게 있으면 샵 1035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무료인 고릴라 게시판 남겨주시고요. 질문 보내주신 분 중에서 저희가 예 몇 분을 선정을 해서 드상 선물 쏩니다. 자, 그럼 미리 받아둔 고민 사연 먼저 대표보죠. 3883번님의 사연 각색해봤습니다. 음악 불려주세요. 아우 저리 가 귀찮아. 야 니는 맨날 뭐 귀찮다고 자꾸 난리고 진짜 자꾸 일하면 막 진짜 바람 피뿐다 진짜. 바람 같은 소리 하네. 오빠 되게 유용한 거울이라는 도구가 있거든. 한번 봐봐. 나니까 너랑 사는 거야. 응? 야, 그러지 말고 진짜 오늘 뜨거운 막 한번 보내볼까 이제. 내가 오늘 딱 준비 다 됐거든. 지금 딱 봐봐. 우와. 아, 나는 준비가 안 됐다고. 아프다고. 아니 내가 워낙 좀 좋긴 하지만 왜 맨날 아픈데 왜? 네 전에는 안 아파했잖아. 몰라 여기가 건조해서 그런지 찢어지는 것처럼 아프고 그래. 그러니까 건들지 마. 오빠가 아무리 작아도 아파. 그럼 난 어찌 하는데? 잠깐만요. 이거 없던 거 하지 마세요. 네? 왜 자꾸 각색하세요? 이거 멘트 안 납니까 지금? 네네. 그럼 난 어찌 하는데? 돌격 준비 앞으로. 아 준비 다 끝내니 과추는 어떻게 하냐고 불쌍하잖아. 내가 듣지 않으니까 그럼 윤활제 같은 것도 있던데. 그걸 지금 당장 어디서 사는데? 약국에 있다던데 보니까. 내가 당장 가서 사올까. 내가 지금 니 딱 기다려봐라 하면서. 과추야 이 행복을 위해서 같이 가자 돌격 앞으로. 아우 나 같으면 귀찮아서 안 하겠다. 그나저나 이 건조증은 근본적으로 치료 방법은 없는 건가? 와이공주 정답을 알려줘. 열렬히 3883번님의 고민사연이었습니다. 유산균 세트 보내드릴게요. 예, 오늘 고민사연은 질건조증에 대한 사연이었는데 여성분들이 이 문제로 뭐 병원을 찾는 경우가 많습니까? 엄청 많아요. 아, 그래요? 네, 특히 폐경 이유도 많고 젊은 분들도 요즘은 질건조증 이렇게 써가지고 내원하시는 경우도 많거든요. 이게 뭐 때문에 생기는 거지? 근데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예. 그 폐경 이후나 갱년기 때 여성분들은 진짜 질건조증이 맞아요. 네. 하지만 젊으신 분들은 네, 20대들? 네, 질건조증이 아니라 흥분장애? 네. 아, 다른 거예요? 네, 그렇죠. 달라요. 네. 아, 어려서 그게 안 오면? 그렇죠. 아~ 그러니까 질건조증은 평소에도 건조한 거고 젊으신 분들이 건조한 거는 관계할 때만 건조한 거예요. 근데 이거를 뭐라고 표현하기가 애매하니까 건조증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이거랑 다른데 우리 저 과주영도 알겠지만 이게 네. 나이가 먹으니까 새바닥도 건조해지더라고요. 아, 그거랑 그것도 예전엔 침이 줄줄 흘렀는데 아. 왜 머리맡에다가 냉수 놓고 네, 자는지 알겠어요 이제. 왜 본인은 왜 피해가 아니, 이런 거 얘기할 때 맨날 물 좀 드셔야지. 아니 그거는 아니 강력 없는 거인데 아니 나중에 이게 남자들 같은 경우도 남자들 같은 경우도 뭐 쿠퍼 얘기라든가 여러 가지 사정액 같은 경우 줄어들었다는 분들이 있는데 물론 다른 개념이지만 그럼 보면 물을 적게 드시는 분들이 많아요 보면 물 많이 먹으면 그런 부분 많이 좋아질 수도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물 많이 먹고 마토 많이 먹고 그렇죠. 근데 물론 질건조증과 아까 폐경 후에 오신 네. 분들은 약간 다른 개념이긴 한데 맞아요. 남자들 같은 경우는 그런 경우는 물 많이 먹으라 말을 합니다. 아니 근데 저 아까 그 김지원 원장이 이야기를 했지만 그 흥분장애라고 얘기했는데 그러니까 네. 그 흥분장애가 구체적으로 뭔 거예요? 네. 원래는 남성도 흥분을 하면 쿠퍼액이 나오잖아요. 조금씩 나오는 것처럼 여성도 흥분을 하면 애액이 좀 나오거든요. 그래서 좀 촉촉해져야 하는데 그 상태로 관계를 해야 윤활이 돼서 통증도 없고 아픈 것도 없는데 흥분이 잘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흥분이 안 돼서 정말 흥분 장애이신 분들도 있고 네네. 흥분을
안 시켰거나 흥분이 아직 안 됐는데 관계를 해서 건조하신 분들도 있고. 아, 아까 그 각색했지만 그쪽에서도 그런 네. 그 상황들이 좀 나왔었고. 네. 네네. 이게 좀 오래된 관계라던가 혹은 앞 과정을 좀 생략하고 한다던가 하는 경우에는 여성이 흥분이 잘 안 되니까 건조한 경우가 많거든요. 네네. 그런 경우는 폐경 전 여성들한테서 나타나는 거고 폐경 이후에는 에스트로겐이 없다 보니까 질 점막이 위축이 돼요. 그러니까 우리 입으로 치면 입에 침이 다 마른 것 같은 거예요. 네네. 엄청 건조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막 빨개요. 빨갛고 나중에는 창백해지고 피가 막 맺혀 있어요. 와. 그래서 면봉 같은 걸로 건드려도 피가 막 나요. 어, 그래요? 네, 그 정도로 건조한데 관계를 하려니까 그렇지. 너무 고통스럽죠. 고통스럽지. 네. 예. 아, 근데 그러면 그 흥분을 했는데 피가 안 나오는 경우 있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 아, 피가 안 나오는. 흥분을 했는데도 윤활제가 네. 안 나오는 경우 있잖아요, 이렇게. 그렇진 않아요. 폐경 이전에는. 근데 폐경 이후에는 흥분을 해도 윤활이 안 되는 경우가 있죠. 아니 그러니까 흥분을 막 대기시켰는데 진짜로 네. 자기 몸에 그 네. 윤활제 만드는 그 기능이 안 돼가지고 그런 병은 없어요 그러면? 폐경 전에는 없어요. 없어요. 네. 아~ 없어요. 그렇구나. 100%예요. 어. 없어요, 없어요. 오, 점막이 그렇구나. 없지 않은 이상 우리 침은 침샘이 6개 있잖아요. 아, 여기서 네네. 침이 나오는 거지만 예. 질은 샘이 없어요. 질은 그 점막에 혈관이 되게 많거든요. 네네. 이 혈관에서 삼출되는 거예요. 점막이 다 있기 때문에 무조건 삼출이 될 수밖에 없죠. 무조건이 무조건. 네, 혈관이 없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아니 그 뭐 아까 질 건조증 때문에 이제 뭐 그런 얘기도 했는데 뭐 윤활제 얘기도 나왔어요. 그렇죠? 예. 어떻게 도움이 됩니까? 윤활제 요즘 많이 쓰지 않나요? 요즘 그럼요. 젊은 분도 되게 많이 쓰고 근데 그게 질이 아마 건조하지 않더라도 요즘 좋은 윤활제 쓰면 냄새도 좋고 더 이렇게 감촉도 좋다 해가지고 맞아요. 많이 쓴다고 들었어요. 그리고. 혹시 좀 몸에 안 좋거나 뭐 이런 거 없어요? 근데 그게 제가 만드는 사람도 들어봤는데 예, 예. 그 실제로 얼굴에 발라도 크게 문제 없을 만한 걸 만들어야 되지 상식적으로 크게 문제 생기면 팔리겠습니까? 진짜. 그러니까 정말로 무의한 걸 만들게 만들어요. 맞아요. 그거는 아~ 맞죠. 몸에 좋지는 않지만 그걸 바르 그러니까 얼굴에 바르고 해도 상관이 없어요. 그 진짜 네. 어떤 여성분들은 네. 손 되게 건조하면 그거 바르는 분들도 있어요. 진짜. 오, 진짜로 그 정도로 좋구나. 예, 예. 이게 앞에 전이 과정을 좀 생략하고 싶거나 네네. 혹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흥분하려고 하는데도 좀처럼 흥분이 잘 안 되거나 네네네. 혹은 애기 모자라거나 콘돔을 사용하거나 아하. 이런 경우에는 윤활제를 그냥 딱 쓰면은 바로 촉촉해지니까 느낌이 너무 좋아요. 남자도 좋잖아요. 느낌이. 근데 윤활제 얘기했는데 갑자기 러브 체어는 러브 네? 체어요? 예. 러브 체어는 러브 체어 다른 거 아닌가요? 예. 그 뭐예요? 아니, 그냥 문득 생각이 나서 그게 뭐예요? 체어? 그런 것들도 꽈추 저 도움이 되는지 러브 체어는 그런 거 아닌가요? 약간 사랑 행위 나눌 때 그렇죠, 자세를 그렇죠. 이렇게 도움을 받는 거죠. 그렇죠. 그런 아. 시각적으로 여러 가지적으로 이렇게 흥분을 높일 수가 있는 거기 때문에 네. 좋을 수가 있는데 혹시라도 도움이 되는지 왜냐면 건조증에 네. 대해서 이야기를 하니까 건조증의 체어 건조증의 체어 제가 해주세요 빨리 안 됩니다. 아니 부끄럼 때문에 오히려 다 안 나오는 거 아닌가요? 제가 다음에 한번 써보고 한번 네. 그러면 알려드릴게요. 오, 써보고 아니, 예. 비교를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나저나 뭐 네. 로션 뭐 얘기도 나왔고 뭐 네. 그랬는데 네. 그러면 윤활제 말고 왜냐면 윤활제에 매일 의존을 하면 하면서 뭐 내가 뭔가 이상이 있는 거 아닌가 이럴 수도 있거든요. 네. 얘의 도움을 받지 않고 뭐 다른 치료 방법은 혹시 없을까요? 흥분이 안 되신 분은 일단 흥분을 하게끔 파트너를 교육을 시키거나 섹스 토이를 쓰는 게 맞고 네. 폐경 이후에는 몸이 그런 거니까 점막이 얇아져서 그런 거거든요. 네. 점막이 한 층밖에 안 남아서 그러면 점막을 재생시키면 해결이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점막을 재생시키는 게 질 레이저예요. 어 그런 게 있어요? 네. 질 원래 질 타이트닝 레이저가 장비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게 네네. 처음에 나온 게 이 건조증 때문에 나온 거예요. 어허. 그래서 점막에 레이저를 주면 점막이 좀 재생이 되면서 여러 층으로 다시 늘어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예 근본적인 해결이 좀 될 수가 있고 그럼 원장님 병원이시죠 또. 아우 나 아니 그 물어보는 거죠. 아 저기는 장비빨이야. 아니, 진짜. 나 열두 개 장비가 했어요. 엄청 좋아. 왜 열두 개 했다고요? 아니, 나에게 남은 건 열두 개 레이저다. 그러니까 진짜 전국 최다일 거야 아마 와. 산부인과 중에. 여기는 좀 어떻게 욕심이 보면 있어줘. 주상복합이고 우리 저 과주 형은 한옥이에요. 네, 예, 전주 아, 한옥이 좋아요, 저는. 다 수제야. 아 근데 거기는 레이저 고장 나면 또 레이저로 고치겠네 이렇게. 그럼 그럼. 진짜. 아니 이게 에너지 종류가 많으니까.
이게 점막을 재생시키는 레이저가 있고 근육을 재생시키는 장비가 또 있고 와. 방광 쪽에 들어가는 애들이 어허. 있고 힘주는 근육에 들어가는 게 있고 와. 이게 사람마다 적응증이 다 다르다. 죽은 사람 살리겠는데. 네, 저 장난 아니에요. 누가 다 만드는 거야. 아, 돌아가시면 여기 가면 되겠는데. 아니, 아니 네. 그러면은 그 과치형한테 네. 그 물어보고 싶은 게 질 건조증이 있잖아요. 네네네. 그러면은 얘기하다 보니까 딴 게 아니고 그러면 발기부전이랑 비슷한 거네. 크게 보면 아니지 그거나 발기부전하고 다른 개념이에요. 다른 개념이죠. 약간. 물론 이게 약간 각성장애고 남자도 예를 들어서 흥분이 안 되면은 그거 아니에요? 근데 흥분이 안 돼도 남자는 그러니까 우리 남자는 시각, 청각, 촉각 여러 가지 막 후각 이런 걸로 이렇게 흥분을 받잖아요. 이렇게 그러면 시각이 없고 막 청각이 없더라도 누가 이렇게 촉각으로만 해주더라도 화가 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흥분되는 거와 화가 나는 건 약간 다른 개념이에요. 아, 코드가 이제 다르다. 다른 개념이죠. 근데 좀 20대를 생각하면 그러니까, 발기부전이랑 비슷할 수도 있겠는데요. 흥분이 안 돼서. 미동이 없으니까. 네, 맞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성적 흥분장애에서 그런 거는 약간 그쵸, 그런 거랑 연관될 수 있긴 한데. 예, 예. 생각해보니. 그런 저는 그런 게 없어가지고 이해가 잘 안 됐지만 아무튼 책에서 본 기억이 나네요. 네, 빨리 하시면 전혀 이해가 안 돼가지고. 그럼요, 빨리 하니까. 야, 속전 어, 속결이라는 단어. 누가 보면 한 줄 알겠다, 그리스 진짜. 아니, 그나저나 저 뭐 네. 속전 속결씨, 예, 김지현 왕자, 예, 김지현 왕자랜다. 예, 아니, 그나저나 저기 뭐야, 이게 더 네. 심각한 건데 질 건조증을 뭐 예방할 수 있는 뭐 방법 이런 거 없을까요? 가장 좋은 건 폐경 이행. 그리고 딱 폐경이 시작하자마자 여성 호르몬제를 복용하시는 그렇죠. 거예요. 어. 폐경 호르몬제 결국 에스트로겐이 없으면서 점막이 더 위축이 되거든요. 네. 그런데 에스트로겐 자체가 이 점막의 두께를 어느 정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줘요. 어. 그래서 호르몬제를 드시는 게 사실은 가장 좋아요. 아. 이, 예, 한 층이 된 거를 두 배로 늘려봐야 두 층이잖아요. 열 층을 두 배로 늘리면 스무 층이니까 아예 다르거든요. 그래서 호르몬제는 사실 거의 죽을 때까지 먹어라. 이건 제 얘기가 아니라 폐경 학회에서 권고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남자들은 저런 거 없습니까? 호르몬제. 아니 이게 있잖아요. 그 폐경 있을 때 남자도 폐경 그러니까 갱년기가 오면 네네. 폐경이 아니고 그러면 괜히 짜증내고 성욕 떨어지고 뭐 화도 잘 안 나고 뭐 이렇게 뭐 눈물 나고 여성스러워지고 할 때 검사를 해보면 약간 갱년기 증상이 있거든요. 그럴 때 보면 뭐 필요하면 남성 호르몬도 보충하고 여러 가지 하면 또 활력도 찾고 그쵸. 되게 좋을 수가 있는데 요즘에 까추 온 것 같은데 뭐가 말 뭐가 아 갱년기요? 아 갱년기요 제가요. 실적 온 것 같은데. 아니 저는 갱년기가 아니에요. 전 진짜로 다른 부분에는 원래 성격도 비슷했고요. 아하. 그 중심부의 기능을 보더라도 저는 아직 회춘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제 진짜. 야, 아니 뭐 아니, 아니 그게 딴 게 아니고 네. 뭐 이거야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뭐 예전에 뭐 네. 동네가 어디였더라 고향이요? 저 부산입니다. 네 부산에서 네. 뭐 연을 날렸다 이런 얘기도 있고. 진짜 그렇잖아요? 전 네. 대단해졌는데. 아, 지금도 근데 아니 전설이더라고요 아, 부산에. 아, 예. 아, 떨어져 앉아 있어야 되죠 이런 데서 진짜. 아, 진짜요? 아니 가장 많이 홍보하는 게 본인의 중. 중심 부셔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자신이 없으면 제가 할 수 있겠어요 솔직하게 아니단 말이에요 이렇게 아 이건 맞다 왜냐면 맛집으로 따지면 갔는데 어 별로야 요즘에 소문이 얼마나 빠릅니까 안 가요 네 여기는 확인을 할 수가 없잖아요 나 화장실 가면 사우나 얼마나 찾아보는데 이렇게 남자들끼리 소문 야 걔 꽈추 실시로 봤더니 그래서, 아, 그래서 기저귀 가지고 다니시는 자 카메라 잠시 끌래요 잠시만 아니 내가 뭐 어떻게 확인 시켜드려야 돼 어떻게 야 와, 아니 비 오는 날 우산이 필요 없다고 네, 예. 아이, 참. 확인할 길이 없어가지고 억울하다 억울해 진짜 아유, 부산의 하이팅은 전설입니다 전설이셨구나 부산은 못 가요 제가 진짜 아, 제가 몰라뵙네요 여기서 예, 뜨거운 퀴즈 예, 네. Y공주가 내주시죠 네 오늘은 질 건조증에 대해서 얘기해봤는데요 다음 보기 중에 질 건조증이 생기면 나타나는 증상은 뭘까요? 1번 성관계 시 통증이 있다 2번 겨드랑이가 가렵다 이 질문은 네. 누가 승질 돋구려고 매번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아니 뭔가 하기 싫죠 이거 네, 진짜 아니 이거. 옛날에 방송국 있잖아요 언니 나 싫어하는 거죠 이거 그거 같아 약간 야 그냥 겨드랑이가 간지러웠으면 좋겠다 오히려 네 맞아요 네. 자 정답 아시는 분들은요 샵 1035 짧은 거 50원 긴 거 100원 드는 유료 문자 무료인 고릴라 게시판 열려 있습니다 자 노래 한 곡 듣고 일부 우리 자 노래 한 곡 듣고요 1부 마무리하고 2부에서 더 뜨겁게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걸스데이의 달링
언제나 뜨겁고 항상 궁금하고 알고 싶은 성 관련 고민을 짚어보는 타임 시간. 본격 29금. 뜨겁다 못해 데일 것 같은 성 고민 클래스. 업계 탑2 홍성우 김지연 원장과 함께합니다. 과추왕자 와이공제. 뜨거우면 지상열 화요일 2부가 시작이 됐습니다. 문자 하나 보고 가겠습니다. 5166님, 저희 아들이 요즘 가슴이 좀 나와 보여서 검사해 보려고 하는데 고환 사이즈를 본다고 하더라고요. 고환 사이즈는 왜 보는 걸까요? 어허. 호르몬 분비를 보려고 하는 거지. 이렇게 가슴이 나왔다는 거는 뭐가 이렇게 잘못됐다는 소리거든요. 이게. 아, 환고에서 이렇게. 그러니까 이 고환에서 남성 호르몬이 예. 막 나와가지고 해야 되는데 그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나이 들어가지고 전립선암 걸려가지고 남성 호르몬을 다운시키는 약이 있단 말이에요. 네네. 그 약을 먹으면 고환이 위축된가 동시에 가슴이 나와 여성형 가슴처럼 어. 그런 것처럼 볼로 해가지고 아마 고환 검사를 하는 것 같아요. 아마 이거는 시상하부라든가 머리 쪽에 요 성선추기 약간 망가질 수도 있거든요. 그것 때문에 검사를 하는 아, 거. 그러면은 환고형이 한 어느 정도 사이즈여야지 정상인 거예요? 근데 딱 몇 살 때는 뭐 몇 센치 몇 센치 정해진 건 아닌데 예. 그냥 경험치로 딱 봤을 때 그 나이에 딱 봤을 때 보이는 그 용적이 있거든요. 느낌이. 아 왠지 이렇게 좀 아이에 비해서 커 보인다. 그렇죠. 네. 과추도 보면 딱 작은 사이즈 큰 정해진 규격은 없잖아요. 그렇지만 딱 보면 신체 나이랑 여러 가지 봤을 때 좀 작아 보이는 것처럼 이 고환도 그런 게 있거든요. 그런 걸 보려고 하는 맞아. 거예요. 테너 스테이지라고 해서 그 있어요. 단계가 몇 가지 있어요. 그러면 근데 보면 알죠. 지은 원장 그러면 여성분들도 뭐 그런 그 기준이 있나요? 그렇죠. 이게 2차 성징에 맞춰서 그 나이에 맞춰서 있는 그 스테이지가 있어서 그런 거를 보려고 네네네네. 하는 검사인 것 같아요. 자 앞서 내드렸던 그 자 앞서 내드렸던 뜨거운 퀴즈 문제가 뭐였죠? 와이공주? 앞서 1부에서 질건조증에 대해서 얘기해보았는데요. 다음 보기 중에 질건조증이 생기면 나타나는 증상은 무엇일까요? 1번 성관계 시 통증이 있다. 2번 겨드랑이가 가렵다. 아하 정답이 너무 쉽죠? 예예예. 예, 예. 정답은요? 정답은 1번 성관계 시 통증이 있다. 이런 거는 저 효과음도 삭제하세요. 예. 저희끼리 예, 자작극 같잖아요. 예, 예. 자, 정답자 몇 분을 뽑아서 선물 예, 드릴 텐데 선물 받으실 분들은 선곡표 꼭꼭 확인해 주시고요. 아까도 뭐 그런 이야기를 언급을 했지만 이제 통증이 심하고 이제 불편하다라고 느끼고 그러면 뭐 병원을 찾는 게 그렇죠. 무조건 우선이죠. 최고입니다. 가장 좋은 치료예요. 네네. 자 이제 실시간으로 질문을 이제 바로 이제 해결해봐야 되는데 질문 보내주신 몇 분을 예, 선정을 해서 선물도 보내드립니다. 자 과주황자 예. 네 권정아님 와 이 코너 너무 재밌는 것 같아요. 타 방송 들었었는데 이 코너 때문에 뜨사오로 넘어왔습니다. 야 진짜 이건 자작이라도 너무 고맙네요. 진짜. 아하. 잘 오셨습니다 진짜. 네네. 가지 마세요 이제. 아유, thank you. 네. 네 이상욱님 지연 원장님 너무 좋아합니다. 너튜브 구독 중인데요. 지연 원장님 덕분에 부부관계도 많이 좋아졌어요. 와 감사합니다. 그 너튜브에서는 뭐 구체적으로 뭐 어떤 거 하는 거예요? 좀 다양하게 있기는 한데요. 네. 섹솔로지도 있고 그리고 네? 그 성 관련된 내용도 있고요. 네네네. 그리고 여성 부인과 질환에 네네. 대한 내용도 있고 어허. 그리고 좀 성 고민이나 여러 가지 상담 이런 거 상담해 준 내용도 있고요. 어허. 과추형은요? 저는 중구난방이에요. 아, 저는 진짜로 지금 채널을 그냥 이 그 댓글 달아주기 위해서 올리기 네. 때문에 아. 영상을 다 구걸해가지고 거의 뭐 저기는 징기스칸이구나. 아, 그냥 다른 데서 찍은 걸 제가 먼저 올릴게 하고 제 채널도 올리면 안 될까 해가지고 이게 구걸에 와가지고 올리고 숏을 좀 쓰겠습니다. 숏을 올리고 그렇게 많이 하고 있죠. 댓글 못 찍고 있어요 솔직히. 에이, 워낙에 바쁘셔서. 그러니까. 근데 그렇게 저기 뭐야 여기저기 나눌 때 좋은 네, 거예요. 다른 데 찍어주고 있고 내 거는 좀 방치하고 있죠 약간은. 나중에 네. 곳간 채우면 되죠 뭐. 아, 알겠습니다. 예, 네, 문자 왔습니다. 과주요. 네 4674님. 콰치용 선생님 이거 정확합니다. 콰치용 선생님 이게 뭐예요? 뭐 콰치용 제가 중국 분인가요? 따거. 저는 사정을 안 하는데 안 하는데요. 저는 사정을 하는데 정액이 거의 안 나와요. 점점점점 이제 끝인가요? 올해 76세입니다. 와. 아 그랜드파더가. 와, 저는 이게 보기 전에 참 장난치는 줄 알았는데. 네네네. 연륜이 느껴지네. 콰치용이라고 하니까. 아니 근데 저 우리 저 과추용한테 네네네. 예전에 제가 그 얘기 들었던 거는 마일리지랑 상관이 없다라고 얘기한 그렇죠. 것 같은데. 그런데 이분은 제 생각에 76세이기 때문에 네.
짧게 말씀드리면 아마 전립선 약을 드실 가능성이 꽤 많아요. 그럼 전립선 약을 드시면 사정할 때 정액이 안 나오고 방광 쪽으로 들어가는 역행성 사정이 흔하게 일어나거든요. 아, 우리가 뭐 전립선 뭐 비대증이나 뭐 이런 것 때문에 약 드시는 분들 먹으면 일부 수술에서도 역행성 사정이 있고요. 혹시나 이분이 전립선 암을 수술해가지고 혹시 전립선을 절제했다면 드라이 이제큘레이션에서 그건 아예 그냥 사정이 안 되는 거고 제 생각에는 그 말이 없고 거의 안 나온다면 나온다는 소리잖아요. 그러면 이분은 아마 약을 드실 거예요. 이 나이 연세면 거의 약을 드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정액이 앞으로 안 나오고 뒤로 갔을 가능성이 많은 거죠. 정액도 후진을 해요? 후진해요. 후진해서 이제 소변 받아보면 오줌에 이제 정액이 그득하게 있는 거죠. 야, 저는 그냥 저 예, 직진인 줄 알았는데. 근데 이게 남자들은 꽤 이게 중요한 문제예요. 그럼 뭐 그냥 마지막에 마지막 그 순간에 딱 자기 이세를 봐야 되는데 그게 안 되고 그냥 행동만 나오고 내용물이 없으면 되게 슬퍼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가지고 그게 또 약 처방할 때 이거 설명 안 하고 처방해서 이렇게 되면 난리나요 진짜로. 자기는 그만큼 이제 저 사랑 숙제를 하고 그렇죠. 장난하냐고 진짜 장난하냐고. 네. 그렇지 그렇지 흔적이 없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꼭 설명하고 네. 줘야 되는데 아마 이분도 그럴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혹시 이거 역행성 사정이 덜하는 약이 있거든요. 그거 좀 바꿔달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지어놓은 의장. 네 최두리님 10개월 아기 엄마입니다. 저는 대학생 때 자궁경부암 주사 맞았는데 남편도 지금이라도 맞는 게 좋은가요? 예방접종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안 맞으셔도 돼요 남편분은. 그래요? 네 이거는 정확하게 HPV라는 바이러스를 예방하는 주사여서 예방접종인 건데 이 바이러스가 성관계로 옮아요. 즉 새로운 남자를 만나지 않으면 옮을 일이 없어요. 아 그래서 에. 지난번에 네. 그 네. 뉴맨이 나타나면 이런 게 다 연결이 되는구나. 그럼요 그럼요. 아하. 뉴맨이 아주 무조건 검사를 딱 하셔야 되고. 아니, 근데, 질문이 근데 끊겨있네요. 여기 남편과 장에서 정관수술 받을까. 이것도 좀 얘기해줘봐요. 뒤에도 있었네 죄송해요. 네네. 네 그리고 자녀 계획이 다 끝났으면 남편과 상의해서 정관수술 받는 게 좋을까요? 이거는 그냥 두 분이 결정을 하실 문제인데 정관 수술이나 난관 수술이나 다른 피임 방법을 하시는 거죠. 네. 본인이. 그거는 하시면 되고 자궁경부암 주사, 백신 주사는 성병 주사이기 때문에 네네. 결혼을 하신 분들은 꼭 맞으실 필요는 없어요. 과연 그럴까요? 근데 먼 미래를 생각해서 네네네. 뭐 나의 외도나 남편의 외도가 걱정이 거지, 된다. 그럼요. 그러면은 주사를 맞는 게 좋죠. 항상 의심스러우면 미리 맞아놔라. 네. 그럼 기혼인 남자가 혹시 밖에서 가다시 맞고 오면 네. 욕먹어야 되는 거네. 아, 그런 거는 안 해줬고 슬프네 이제. 예, 알겠습니다. 난 보통 뭔 얘기하는지 모르겠어요. 예. 과추형. 예. 네. 딸둘맘님. 남편이 건강검진에서 전립선 석회화가 보인다고 하는데요. 48세 남자인데 전립선 건강을 지키는 방법 알려주세요. 라고 말씀하셨는데 아니 과주형 일단은 전립선 석회화 뭐 어떤 얘기인지 쉽게 알겠는데 쉽게 말하면 이게 네, 근데 걱정하실 필요 없어요. 그냥 전립선 석회화는 누구나 봐도 있을 수 있는 거고 그냥 어떻게 건강검진을 했는데 소견을 붙여야 되잖아요. 보면 까면 이렇게 이게 석회화가 보인다 말하는데 그냥 냅둬요 그러면? 이거는 그냥 냅두는 거지 뭐 어떻게 할까 하면 뭐 돌을 파요 이거를 팔 수도 없는데 이거는 누구나 있을 수 있다니까. 아니 그대로 그냥 건물 덩어리 되면 어떻게 해요? 아니 그렇게 안 된다니까. 우리가 이렇게 CT 찍어봐도 우리 혈관에도 보면 약간 석회화 소견 볼 때가 있거든요. 그렇죠. 허옇게 이렇게 껴 보이지. 플레보리스를 해가지고 그 있어요. 예, 이런 예. 거는 전혀 문제가 안 되고 신경 안 쓰셔도 되고 신경 써도 해줄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그러면 자기가 알아서 그냥 저 해결이 되는 거예요? 그 이게 전립선 안에 박혀 있는 조그마한 돌 같은 건데 이거는 우리가 뽑아낼 수가 없어요 이렇게. 그냥 갖고 살면 되는 거죠 뭐. 네. 그렇구나. 네네네. 야 재산이네. 재산이라고. 예, 예. 좋은 재산은 아니죠. 그래도. 네. 아 좋은 재산은 아니다. 그렇죠. 그렇지만 기분 나빠할 필요가 없다. 저는 검진했을 때 석회가 좀 보이면 엄청나 크지 않은 이상 설명 안 해줘요. 이게 괜히 말해주면 걱정하거든요. 그렇지. 여기 뭐 석회가 진행됐는데 이러면 기분 나쁘지. 그렇죠. 석회하니까 막 자기 돌이 뭐 돌같이 된다 생각하잖아요. 전혀 그런 거 아니에요. 이렇게. 그래요. 예. 네. 4729님 50대 여성입니다. 재채기만 하면 불편합니다. 유실금 때문에. 수술을 생각하고 있는데 비뇨기과로 가야 할까요? 산부인과로 가도 되나요? 어디 가위바위보 할까요? 이러면 좀 이제 좀 산부인과에서 그러니까. 놔야지 이제.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제가 진짜 이게 좀 그런 게 저도 그 방광염이나 방광 질환 있는 환자분들을 비뇨의학과에서 진료를 보게끔 예전에 네네. 다 보냈었는데 예, 문제는 예. 비뇨의학과에서 여자 환자들을 쫓아내요. 그러니까 이게 네, 안 받아요 좀 환자를. 좀 불편해서 그런가? 아니 그런 게 아예 아니고 여성 질환 진료를 안 하는 거죠. 아니 그런 것도 있고 요즘 남성 병원들이 많잖아요 보면 그
비뇨약 전문의가 아니고 남성 의원 붙은 데는 비뇨약 전문의들이 아니거든요. 뭐라고요? 남성 아니, 의원? 뭐서 남성 의원 되는 데는 비뇨약 전문의가 아니거든요. 그런 분들이 더 심하고 그리고 일반 또 비뇨약에도 좀 큰 병원들이 있잖아요. 보면 네. 보면 일반 진료 잘 안 봐요. 우리 피부과 가면 이렇게 뭐 이렇게 일반 피부 질환 잘 안 보는 데가 많단 말이에요. 아, 무슨 그런 얘기, 것처럼 저만 할 빼러 왔어요. 뭐 이런 것들. 이제 그러니까 우리 치과 가면 사랑니 빼러 왔다 하면 진짜 돌고 돌아다닌단 말이에요. 그런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비뇨학과 의사가 반성돼야 되고 그래 비뇨기과가 아니고 비뇨학과인데 그거는 반성을 해야지 비뇨학과. 비뇨학과에서 여성 진료 잘 안 보는 곳들이 많아가지고 네네. 그렇게 하는 비뇨학과는 가셔도 되고 네네. 산부인과에서는 유실금 수술을 많이 하고 있어요. 덕분에 비뇨학과 덕분에. 그렇죠. 뭐 이게 뭐 일반이가 뭐 쌍꺼풀 수술이 되는 거고 뭐 흉부외과 비뇨학과 포경 수술이 되는 거고 네네. 오늘도 보니까 수술했는데 포경 수술로 산부인과에서 왔더라고요. 보니까 이전에 아, 산부인과 정형외과에서 하고. 해요? 아, 해달라면 해줘요. 돈 버는 거니까. 할 수 있죠. 근데 아무튼 원래 원칙대로 하면 비뇨학과 가시는 게 맞는 거죠. 그러니까. 근데 뭐 진료가 안 된다는 거 그건 참 제가 드릴 말씀이 없네요. 네, 산부인과도 그러니까. 트레이닝은 합니다. 또 이렇다니까. 이게 봐봐요, 예, 예. 아, 과추형. 네, 예. 9111님. 과추형님, 정관 수술을 하고 지금 6개월이 지났는데 발사를 할 때 고환 쪽이 아프거든요. 정상인가요? 아픈 수는 있어요, 약간은. 그러니까 고환에서 부관으로 연결되는 그쪽으로 해가지고 정자가 모여가지고 나온단 말이에요 이렇게. 근데 그 중간에 통로를 끊었잖아요 이렇게. 네네. 그러다 보면 일시적으로 부관염도 약간 생길 수도 있고 그다음에 이게 정자 같은 것들이 막 모여가지고 이렇게 부어가지고 약간 네네. 일시 통증을 줄 수 있거든요. 아하. 좀 있으면 이제 생산도 떨어지고 하면 그 부기도 많이 빠지고 할 테니까 아하. 괜찮아지실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뭐 사람이 좀 많이 피곤할 때 이제 뭐 목이 네네네. 벗다 뭐 이런 네네. 느낌인가요? 예, 약간 그런 건 약간 다르게 이제 길이 없으니까 정자들만 오글오글 모여 있을 거 아니요. 예, 우리 어디로 가 어디로 가 하면서 막 모여 있기도 하고 수술하고 6개월밖에 안 지났기 때문에 아직 수술하고 난 다음에 통증도 남아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부 그 고안에 모여 있는 정자들이 부어가지고 커져 있기도 하고 그런 부분에서 약간 통증을 줄 수 있는데 그런 건 시간 지나면 다 좋아지는 거니까. 아, 이럴 때 지금 하반신 유기견이네. 잠시. 결국엔 주인이 그러니까, 생기지만. 그렇죠. 이런 분들이 네네. 이런 분들이 인터넷에서 막 댓글을 많이 적으면. 아. 수술하면 맞아. 정말 너무 아프구나 하면 안 되겠다 해서 안 하는 거죠 이렇게. 근데 이게 네. 다한테 생기는 건 아니고 생기는 그렇죠. 분도 생기는 있는 거죠. 그렇죠. 생기는 분들 있고 네. 1년이고 2년이고 막 5년이고 막 계속 사정 후 통증 생기는 분들 정말 드물게 있긴 있어요. 아, 있어요. 있긴 있어요. 교과서에 네. 나오긴 나와요. 예, 예. 그런 것까지 걱정하면 수술 못하는 거죠. 근데 그렇게 걱정할 만한 수술은 아니에요. 이렇게. 그러니까 100% 예, 없는 거니까. 없는데 내 말은 그런 걱정할 필요 없는 네네. 수술이에요. 자 노래 한 곡 듣죠. 롤러코스터 힘을 내요 미스터 김. 자 실시간 예 질문들 바로바로 환기하고 있죠. 예, 제가 예 선물도 보내드립니다. 예, 자 실시간 예 가보죠. 네, 박땡땡님, Y 공주님, 아이들 기저귀 갈 때 물로만 씻겨도 된다는데 맞나요? 아니면 매번 세정제 사용해야 하나요? 이게 조금 애매한데 대변이냐 소변이냐 뭐 이런 문제이기는 한데요. 네네. 그냥 물보다는 좀 세정제를 쓰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해요. 예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우리 손을 물로만 씻진 않잖아요. 네네. 비누를 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거랑 마찬가지로 기저귀에서 만약 대변을 봤다 그러면 조금 닦는 게 어떨까 싶기는 하고 만약 기저귀가 다 묻으니까 네네. 특히 딸 같은 경우에는 좀 질이나 요도로 들어갈 수 있어서 하지만 그냥 소변만 봤다 그러면 예, 매번 닦을 필요는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면 또 엄마의 또 느낌이 있으니까. 네, 맞아요. 네. 네네. 과추형. 네, 박땡땡님. 과추형, 자기 위로를 하다가 상처가 났는데요. 어디 났다는 거예요? 이거 과추에 났다는 거, 손에 났다는 거. 여기에도 연고를 바르는 게 나을까요? 냅두는 게 나을까요? 예, 칼은 아닐 거 아니에요. 예, 예. 네네. 그럴 때 너무 쓸려서 따가워요. 약을 발라야 되는데 무슨 약을 발라야 할까요? 마데카땡이라고 보냈는데. 야. 이것도 걱정이 되긴 되구나 이렇게. 그럼 후시땡을 바르라까요 제가. 아하. 예, 괜찮아요. 약 바르면 되고 이거는 그렇게 신경 안 쓰셔도 돼요 이렇게. 세린이는 어때요? 세린이. 세린이요. 그것도 예. 근데 그거는 일단은 기본 낫게 하는 약이 아니니까. 네네. 저 원래는 후시땡을 말 바르라죠. 후시땡이 원래 약간. 약간 이게 상체에 염증에 좀 더 좋은 성분이 이래 말하면 안 되겠구나. 후땡이요? 후땡이. 예. 성분이 약간 달라. 마대땡이랑 후땡이랑 약간 다르거든. 그래서 상관없어요. 근데 뭐라 바르면 되는데 네네. 정 없으면 집에서 말씀하신 세린이 발라도 보석효과도 있고. 저기는 빨간 약 바르는 건. 빨간 약은 집에 잘 없지 않나요 요즘은. 요즘 잘 없지 않나요 요즘에. 있던데 빨간 약. 빨간 약은 집에 근데. 다. 근데 빨간약까지 바를 필요는 없을 것 같아 제가 봤을 때. 얼마나 너 어디 네. 뭘 했냐 너 솔직하게. 그렇지 그렇지 그건 맞아. 병원과 병원 그러면 빨간약 쪽이면 과추한테 가야지 꼬매로 가야지 그 정도는 그 정도면. 아니고 그럼 후땡이나 맛땡이면 충분하다. 충분합니다. 예, 예.
자, Y공주. 네. 예. 땡땡님, Y공주님, 산부인과 검진을 했는데 제가 쌍자궁이라는 말을 들었어요. 아직 임신 계획이 없긴 하지만 쌍자궁인 사람은 임신이 힘든가요? 야, 이게 뭐지? 쌍, 그러니까 말 그대로 자궁이 두 개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예예예. 예, 예. 정확한 표현은 쌍각 자궁이고 몇 가지 한 다섯 가지 정도의 자궁 기형이 있거든요. 그 중에 하나예요. 네. 쌍각 자궁은 자궁이 이렇게 하트 모양으로 생겼어요. 이렇게 네네. 그리고 안에도 내막도 이렇게 갈라져 있어서 네네. 양쪽으로 그냥 어딘가 한쪽으로 임신이 되거든요. 네네. 가운데 이렇게 심하게 내막이 갈라져 있는 사람은 조금 임신이 잘 안 되기는 하는데 예예. 그렇지 않은 사람은 임신에 크게 영향을 주지는 않아요. 네, 그래서 뭐 크게 걱정은 안 하셔도 되고 만약에 임신 좀 잘 안 된다 그러면 자궁경 수술 같은 걸 해가지고 또 쉽게 임신이 되는 경우도 많아갖고 너무 막 걱정은 안 하셔도 됩니다. 일단 진료는 보시는 게 좋아요. 나중에. 아니 근데 그 쌍자궁이 뭐예요? 그 지금 설명했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나 다시 한번 이거 다시 한번. 아니 어디 갔다 오셨어요, 잠시만. 아니 아니 다시 한번요. 원래 그 자궁이야. 쌍각자궁이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하트 모양으로 생긴 게 이게 쌍자궁이에요? 쌍각자궁. 쌍각자궁. 아, 쌍각자궁을 쌍자궁이라고 하는 거예요? 원래 쌍자궁이라고는 안 하는데 거기서 그냥 쉽게 그렇게 설명해 준 것 같아요. 네, 다섯 가지가 있어요. 단각자궁도 있고. 저는 뭐 저 자궁도 쌍둥이가 있다고 그래가지고 쌍자궁이라고 그래가지고 네, 원래 한 개 있는데 이렇게 쪼개져 있는 자궁이에요. 네. 네. 신기하네. 네. 오늘 뭐 귀로 임신하겠네. 네. 피임약 드려야겠네. 네. 자 과추형. 예, 공고이님. 네. 과추왕자, 요즘 과추가 너무 가려워요. 과추 겉부분에 오돌도돌 뭔가 생긴 것 같기도 하고 이거? 갑자기 너무 가려워서 화장실에서도 벅벅 긁을 때도 있는데 왜 그런 거죠? 병원 가봐야겠죠. 라고만 하면 제가 뭐 어떻게 알겠습니까? 모르잖아요. 그렇지. 오돌도돌 뭐야. 복용을 했는지 아닌지도 모를 거고 성관계를 했는지 아닌지도 모르고 맞아, 맞아. 등등 모르기 때문에 일단은 보통 보면 보통 남은 뭐예요? 여기 보면 대부분 다 보면 이렇게 우리 이렇게 사타구니 쪽을 해가지고 약간 습한 친구들도 있고 아 예전에 습진이라고 네 습진도 있고 뻘겋게 네, 여러 가지 좀 이렇게 또 포경 안 한 친구들은 또 그 약간 좀 이렇게 좀 오줌 찌꺼기들 오래 모여 있고 하면서 약간 조금 손톱 올라가지고 약간 좀 이렇게 좀 아프다는 분들이 있는데 보통 대부분 심각한 병은 없거든요 이렇게 아니 그러면 과추에 뭐가 나면 그건 성병은 아닌 아니죠, 아니, 거죠 성, 그러니까 과추에 뭐가 나면 무조건 성병이고 예예. 예. 뭐 이렇게 그 이건 다른 예지만 에이즈가 없는 사람이랑 성관계를 했는데 좀 자기는 좀 과하게 성관계를 했다고 해가지고 에이즈에 걸릴 수 있나 그러니까 전혀 관계 없잖아요 에이즈가 없는 사람들인데 그런 것처럼 무에서 유가 안 생긴단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이 같은 경우도 성관계를 전혀 안 하고 그냥 뭐 손으로 막 긁었는데 갑자기 뭐 뾰루지가 생겼어 그러면 그거는 성병과 관계되는 건 아니죠 항상 우리 생식계 생기면 성병이라 생각하는 건 잘못된 것 같아요. 아하, 그렇구나. 네. 아, 예전에 그 뭐 동네 형들 습진 네. 이렇게 쓰고 있으면 그때 뭐 약이 좋지 않으니까 네, 네, 네. 이 뿌리는 킬러 있죠. 네. 이거 이거를 막 뿌리고 그랬대니까. 너무 가려우니까. 네, 네. 아. 그래서 허물이 벗겨지는 거야. 아이고. 네. 네. 우리가 그 쉽게 그래서 그 발 그 네. 저기 뭐야 저기에다 이렇게 예, 담그듯이 식초에다가. 아. 네, 네. 어, 근데 외음부도 가려워가지고 산부인과에서도 네, 네. 식초로 씻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너무 가려워서 식초로 닦았다고. 그러면 좀 나은 것 같아요. 막 이렇게. 어, 식초 좋은 거네. 그럼 식초가. 아, 네. 자 광고요. 자. 광고요. 광고. 의준아 광고. 너. 자 뜨거운 지성열 화요일 코너. 야 과추왕자 와이공주 벌써 마칠 시간이 됐습니다. 네. 아유 아쉽네요. 네. 항상 유익합니다. 시간이 네. 모질라요. 네. 그래요. 모자라요. 네네. 두 분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뜨겁고 핫한 성 관련 고민들 뜨거운 면지성열 홈페이지 들어오셔서요 화요일 게시판에 사연 질문 남겨주시고요 선물도 뜨겁게 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띠용은 3부 띠용 초이스로 돌아옵니다 에러 에러 에러